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7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가 29일 성주읍 성박숲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제7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가 매일신문사와 성주군 체육회 주최로 29일 성주읍 성박숲 일원에서 참가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선수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부문 참가자들이 오전 9시에 성박숲을 출발한 뒤 10분 간격으로 10km와 5km 출전자들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 하프코스 부문에서는 이수복 씨가 1시간 16분 41초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유금숙 씨가 1시간 31분 9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오늘은 저 처음부터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뛴다는 마음으로 뛰어가지고 뭐 좋은 결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적당히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좀긴 오르막 있어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평기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마라톤 화이팅! 또 남자 10km 부문은 김영갑 씨가 35분 48초, 여자 10km는 손호경 씨가 42분 3초로 각각 1위로 고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가 마라톤 동호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국내 유명 메이저 대회만큼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제1의 명품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여성 경찰 간부가 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모 검사에게 경찰의 소환 요구에 즉각 응하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현직 경찰 간부인 이지은 경감입니다. 이 경감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내 서울에서 대구까지 찾아와 2시간 가까이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를 고소한 사건 수사에 검찰이 협조하지 않자 항의차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찰 개인으로서 이 검사의 특권의식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1인 시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제 취지에 동감을 하신다면 이 시위가 릴레이 시위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초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경위가 수사를 지휘하던 박 검사가 심한 모욕을 줬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폭언을 듣는 것을 목격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박 검사에게 다음 달 3일까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1인 시위까지 불러온 검경관 갈등이 어디까지 평행선을 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8일 김영태 당선자를 재소환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조사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 사실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재수 성추행 의혹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 남을릉 선거구 김영태 당선자를 28일 재소환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 씨와 대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두 번째로 소환된 김 당선자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화 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 당선자는 재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해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를 소재로 뮤지컬을 만들어 예방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공연장이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합니다. 막이 오르고 신나는 노래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고통스러워하자 단식과 함께 숙연해집니다. 선인장 꽃피다라는 제목의 이 뮤지컬은 학교폭력을 일삼던 남학생이 여자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이야기에서 착안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딱딱한 수업만 듣다가 이렇게 재밌는 공연으로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10회 공연에 누적 관객 수가 13,000명이나 될 정도로 호응이 높자 대구시 교육청은 50회 연장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에 관한 해법 원인과 해법을 동시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강연에서 벗어난 체감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 경북도는 울릉도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29일 울릉도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탄소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를 명품 녹색 섬으로 만들기 위해 4,200여 대에 달하는 울릉도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관용승용차 43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금속충전기 10대를 섬 곳곳에 설치하는 등 배터리 방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5년부터 전기택시와 전기차 렌터카를 도입하고 섬 전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통합관제센터와 전기차 충전기 교환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여건이 개선되면 섬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을 추진해 육상교통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제로 녹색섬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울릉도를 국민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